제41회 관훈 언론상 권력 감시 부분에 JTBC가 보도한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 파일이 선정됐습니다. 관훈클럽은 현역 국회의원 20여 명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. 지난 4월 JTBC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뿌려진 정황을 보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